제18호 태풍 차바는 부산과 울산을 지나 현재 일본 센다이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거의 벗어난 상태인데요. 앞으로 12시간 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간 서쪽 지방부터 점차 특보가 해제되거나 격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태풍특보는 동해상에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남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대 5m 이상의 거센 물결이 일겠고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높은 파도나 너울이 방파제나 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속보였습니다.